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희 그 달그닥네 네. 집들이 아니 밭들이. 밭들이. 네, 밭들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녀석들이 과연 네. 뭘 심었는가? 네. 그걸 오늘 한번 전체적으로 집까지 네. 울타리나 뭐 이런 것들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한번 이렇게 밭들이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저희 밭이 320평이죠. 네. 저희가 지금 이쪽에 보이시는 거 있죠? 요게 고추입니다. 고추. 네, 청양고추 두 줄. 아주 잘 달리고 있어요. 네, 청양고추 두 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소박하고 그다음에 가지. 그다음에 여기 두 줄은 뭔가요? 감자요. 감자입니다. 네, 그럼 쭉 따라오세요. 감자 오늘 캐야 돼요. 네, 오늘 캘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찍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건 뭐죠? 피망, 파프리카, 오이. 오이, 그렇죠. 그다음에 망울토마토. 그렇죠, 망울토마토. 네. 여기는 뭔가요? 여기는 텃밭. 그렇죠, 미니 텃밭. 뭐 대파, 상추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저희가 먹을 때 푸성기들 심었던 거. 그리고 고구마 두 고랑. 고구마 두 고랑. 앞에 있는 게 지금 고구마 두 고랑입니다. 네. 이렇게 심은 게 들깨입니다. 들깨. 지금 저희 주변에 계속 보이는 거 있죠? 이게 다 들깨입니다. 다 들깨. 맞아요. 다 들깨입니다. 주변에 다 보이는 게 들깨. 그리고 그래서, 옥수수도. 네. 그래서 이 주변에는 지금 옥수수가 다 심어져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쪽 주변으로 사이드로는 전부 다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맞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모습 보여드릴게요. 밭의 전체적인 모습. 자, 보여드릴게요. 현재 저희 밭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보시죠. 저희가 서 있는 데가, 저희가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위로. 저희가 서 있는 데가 이제 들깨 심은 데고, 저쪽 파란 거 많이 보이는 쪽이 이제 진짜 고구마, 고추, 감자 심은 데고요. 그리고 사이드에 보면 주변에 검게 보이는 비닐 보이시죠? 그쪽이 다 옥수수 심은 데입니다. 사실 옥수수에는 비밀이 있어요. 무슨 비밀이죠? 저희가 옥수수 한번 다 심었다가, 네. 이렇게 멀칭을 안 하고 심었다가 다 죽였어요. 다시 심은 겁니다. 그래서 두 번 농사를 지었습니다. 자, 이제 저희 집 현황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자, 여기 보시면 밭하고 이제 집하고 경계에 저희가 그때 메시엔스 한다 공사한다고 말씀드렸죠. 메시엔스 공사를 했습니다. 요거를 영상을 찍었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아시죠? 이것도 작업해야 되고 막 공사도 해야 되고 막 시멘트도 비벼야 되는데 시멘트 묻은 손으로 카메라 막 키고 하려니까 아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보조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혼자 하는 거 달랍니. 그렇다고 이거 하는 동안에 한 사람은 카메라만 잡고 있기도 뭐하고 그래서 이걸 못 찍었어요. 네, 아무튼 이것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구글기 그걸로 뚫어서 꼽고 몰탈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한 겁니다. 혹시나 이것도 이제 메시엔스 한 조라 그러죠. 기둥 하나하고 메시엔스 하나에 33,000원 줬습니다. 보통 업체가 한 4만 얼마씩 부르죠. 45,000원에서 부르죠. 네, 저희 좀 싸게 구해갖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이쪽으로 오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레티스 울타리. 요거 이제 구경 한번 다 하셨죠? 레티스 울타리. 그러니까 레티스 울타리 다 끝났고 요 앞에 지금 보시면 뭐 노란 꽃들 이런 것들 좀 보이고 있죠? 이런 꽃들 뭐 그다음에 여기가 뭐 이게 뭐였죠? 이게 작약. 아, 작약. 그다음에 여기 뭐죠? 엔젤스 썸머. 수고. 요거 엔젤스 썸머고 요거 이제 목수고. 라임라이트 이런 것들 심어서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쪽에는 벚나무 왕벚나무 하나 심었습니다. 왕벚나무 하나 심었고 그다음에 여기에 뭐죠? 조팝나무. 그렇죠. 발음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조팝나무. 아 우리 야, 이거 이팝나무다. 이팝. 아 이게 장미 조팝. 아 이게 장미 조팝. 요건 이팝. 이팝나무. 자, 네, 그렇게 심었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달그닥네 밭들이 밭들이 예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